안녕하세요. 장난광재입니다. 저희 보은척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여러분, 2016년도 한 해가 밝았습니다. 2015년도에는 제가 유튜브를 처음 시작하고 여러분과 만나는 한 해였다면요. 2016년도 올 한 해는요. 더 많은 분들과 만나고 또 장난광재가 더욱 성숙해지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의미 깊은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보물 알아볼까요? 오늘의 보물은 지구형사 썬가드에 나오는 제트합체 그랑버드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보물을 꺼내볼까요? 와! 자, 제트합체 그랑버드. 둥. 이 그랑버드는요? 일단 썬가드 얘기를 해야겠네요. 썬가드는 1991년도에 나왔던 용자 시리즈 두 번째 시리즈고요. 자, 거기 나오는 썬가드와 합체할 수 있는 보조 합체 메카입니다. 자, 제트 합체 그랑보드라 써 있죠? 여기는 그랑보드에 일러스트가 로봇 일러스트가 나 있고요. 여기는 실제 그랑보드의 화이어 셔틀 리플레스터 제트의 실제 사진이 나와 있습니다. 밑에는 그랑보드라고 써 있는데요. 빛이 많이 발했죠? 오래된 제품이라서 그래요. 자, 옆에 보면요. 이렇게 그랑보드 실제 사진이 나와 있습니다. 유견발 미사일, 유견발 미사일, 속사포, 그랑캐논, 블래스터 제트라고 써 있고요. 블래스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뒤를 보면요. 자, 그랑버드 해서 여기 이렇게 사진과 함께 아까 봤었던 이렇게 합체할 수 있다. 블래스터 제트와 합체할 수 있다고 써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세한 걸 한번 볼까요? 자, 여기 이렇게 멋있는 그랑보드의 모습이 나와 있고요. 자, 밑에는 이렇게 자세한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당시 가격은 35,000원이었고요. 자, 서울화학이었던 손오공에서 나왔고요. 그리고 1997년도 1월달에 나왔던 초판은 아니고 초중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워낙에 썬가드 제품은 재판이 많아서요. 제일 먼저 나왔던 건 96년도 판으로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이런 모습을 하고 있고요. 옆에는요. 자, 썬가드는 이렇게 제트 비행기를 변신할 수 있고 그랑보드는 이렇게 화이어 셔틀을 변신한 다음에 둘 다 로봇 상태에서 이렇게 합체하면은 그레이트 썬가드가 될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레이트 썬가드. 자, 보이시나요? 그레이트 썬가드. 이렇게 합치하면은 그레이트 썬가드가 될수 있답니다. 자, 위에는요, 이렇게 그랑버드라고 써 있고요. 아까 똑같은 사진입니다. 밑에는 그냥 흰색이에요. 자, 그러면은 박스 크기 한번 볼까요? 박스 크기는요, 아주 큰 박스입니다. 그래서 크기가 기대되는데요. 크기는요, 약 41.6cm, 그리고 옆에는요, 약 34.5cm입니다. 자, 그러면은, 34.5cm 맞네요.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내용물 한번 꺼내보겠습니다. 자, 미사용 제품을 꺼내면 알려드립니다. 자, 이 그랑보드가 요새 많이 레어화되어 있죠? 레어라는 거는 구하기 어려운 그런 보물 같은 그런 존재라 이거죠. 점점 구하기 어려워지는 그랑보드입니다. 자, 그랑보드 뒤에 세워놓고 할게요. 자, 여기에는 이렇게 설명서가 있는데요.
설명서에는요, 이렇게 어떤 게 들어있는지, 자,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자, 자세히 보면요, 이렇게 설명을 해놨고요. 자, 제가 세로로 찍는 이유는 박스 너무 커가지고 세로로 찍을 수밖에 없네요. 이렇게 이렇게 변신하면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자 내용물을 꺼내 볼게요. 우선은 블래스터 제트. 자, 뭐 무장할 수 있는 추가 무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와이어 셔틀. 자, 와이어 셔틀이라고, 자, 왕복선 있잖아요. 그 왕복선을 얘기하는 셔틀입니다. 우주 왕복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자, 인물 모델, 인물 모형이 있고요. 자, 여기는 자, 무기 A, 무기 B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화이어 셔틀 모드부터 봐야 되겠어요. 화이어 셔틀 모드는요, 이 상태가 준비 상태가 아니고요. 이렇게 꼬리날개를 세워가지고 밑에 바퀴가 나오게 되어 있으면요, 이것이 바로 파이어 셔틀 완성. 두둥. 자, 그럼 파이어 셔틀 크기를 한번 알아볼까요? 맞아. 자, 파이어 셔틀의 앞모습. 옆모습. 또 자, 그러면은 크기를 한번 알아볼게요. 와이어 셔틀은요, 크기가 약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지금 손이 막 떨려오네요, 무거워서. 34.4cm 정도 됐고요. 자, 옆에 길이는요, 약 28.4cm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28.5cm요. 28.4cm. 자, 그러면은 이 화이어 셔틀은요, 이렇게 날아가는 모습을 하는 게 전부입니다. 지구 대륙권을 빠져나가는 화이어 셔틀. 그리고 달로 갔다가 다시 내려와서 지구로 귀환하는 화이어 셔틀입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화이어 셔틀 옆에 있는 이 블래스트 제트의 크기 한번 알아볼게요. 블래스트 제트는요, 약 16cm 정도 되고요. 크기가 아니네. 15.87cm 정도 되고요. 옆에는요, 약 17.3cm 정도 됩니다. 자, 그러면은 화이어 셔틀이 로봇으로 변신하기 전에 화이어 셔틀을 여기다가 블래스트 제트를 합쳐주겠습니다. 자, 블래스 제트를요, 머리를 이렇게 세워주면요, 세워준 상태에서 꼬리날개를 내린 다음에
이 상태에서 여기다가 이렇게 끼워주면 여기 있는 홈 보이시나요? 홈 컴백 컴 여기다가 끼워주면요. 죄송합니다. 제가 괴성을 질렀네요. 새해부터 괴성을. 자, 여기다가 딱 여기는 돌기를 끼워주면요. 탁 숙여나면서 완성됐습니다. 이것이 바로 파이어 셔틀의 완성형 모습입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자, 무기를 끼워줄게요. 여기 옆에다가 여기 주먹 옆에 있죠? 자, 주먹이 이 상태로 있으면 안 돼요. 주먹을 여기 있는 이걸 빼주고 이걸 돌려가지고 분리해서 할게요. 자, 주먹이 있으면 이상하잖아요, 그죠? 돌려가지고 이렇게 하고 여기다가 여기 돌기에다가 여기 홈을 끼워줍니다. 세탁. 그리고 여기 돌기에다가도 이쪽 총을 끼워줍니다. 위아래를 생각하시면은 쉬우실 거예요. 자, 다시 여기다가 끼워주겠습니다. 이거야. 됐습니다. 자, 이것이 무장 상태 파이어 셔틀의 모습입니다. 구궁.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인물 모형은요, 이렇게 90도로, 자, 90도로 이렇게 꺾어준 다음에 여기 앞에 있는 파이어 셔틀의 조종석에다가 넣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보이시나요? 이렇게 넣어주면 되고요. 다시 달아주면 됩니다. 자, 이것이 바로 파이어 셔틀의 참 모습입니다. 한번 보도록 할까요? 윗모습입니다. 옆모습. 또 옆모습. 뒷모습. 옆모습. 앞모습. 뒷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어이구야. 금방 복구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크기를 해볼까요? 아, 크기는 다시 볼게 없네요. 똑같네요. 크기는 아까 똑같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로봇으로 그랑버들 변신하겠습니다. 변신! 우선은 이 총들을 떼어냅니다. 여기 있는 총도 떼어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블래스터도 떼어내겠습니다. 이런 조인트를 빼실 때는 조심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조인트가 부러져 버립니다. 부러지면 그 순간, 자, 정크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 사람도 뺐고요. 자, 이제 보세요. 변신하겠습니다. 앞에 있는 기술을 빼준 다음에 이렇게 돌려줍니다. 이렇게 돌려줍니다. 반대로요. 보이시나요? 그 다음에 이거를 이 상태로 밀어줍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거를 이렇게 돌려가지고 여기다가 딱딱 여기 있는 구멍에다가 여긴 돌기를 끼워줍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돌려서 구멍에다가 돌기를 끼워줍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 상태에서 위아래를 분리합니다. 뺀 다음에 원래는 빼는 거예요. 자, 뺀 다음에 다리를 빼내주고요. 자, 허벅지를 빼주고, 자, 이렇게 돌려가지고 이렇게 뭐죠? 자, 이렇게 자, 발을 빼줍니다. 이 상태에서 짝. 양쪽 나눈 다음에 여기다가 한쪽씩 끼워주면 됩니다. 이렇게
이쪽도 끼워줍니다. 이렇게. 어이구야. 자, 됐고요. 이번에는 주먹을 바꿔주겠습니다. 주먹을 아까랑 반대로 여기를 열고요. 뒤로 해서 이렇게 놓고 달아줍니다. 아, 안 보였네요. 자, 다시. 자, 이렇게 있었던 거를 이렇게 이거 여기 열고요. 이렇게 넣어서 달아줍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니까 설명은 생략합니다. 자, 그리고 이 뒤에 있는 날개를 접어줍니다. 뒤로. 자, 그리고 여기 가슴팍에다가 이 한불새 인물 모형을 접은 다음에 여기 이렇게 은색 반짝반짝 빛나는 데 있죠? 이게 여기를 가도록 한 다음에 덮개를 열고서 왼쪽 가슴에 덮개를 열고서 여기다가 끼워줍니다. 합체! 보이시나요? 그 다음에 닫아줍니다. 자, 이것으로 완성했습니다. 그랑버드! 그랑버드의 모습을 보고 계신데요. 자, 그러면 그랑버드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랑버드의 앞모습. 자, 뒤에는 자, 그레이트 선가드가 됐을 때의 모습이 남아있네요. 자, 어? 방금 제가 물 본 거죠? 자, 그러면 그랑버드의 크기 한번 알아볼까요? 크기는요, 약 아, 거꾸로 잡았습니다. 죄송합니다. 크기는 약 29cm라고 할 수 있고요. 옆에는요, 약 아, 왜 몸이 갈라질까요? 속상하게. 자, 옆에는요, 약 20.8cm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무장해볼까요? 자, Z 합체 해보겠습니다. Z 합체! 쭈쭈쭈쭈쭈쭈쭈쭈. 자, 원래는 이렇게, 비행기 보드 때는 이렇게 있었는데 제가 까먹었네요. 자, 합체하겠습니다. 뚜뚜뚜뚜뚜뚜. 자, 이거를 이 Z 블래스터 Z를 여기 뒤에 보면 이렇게 돌기가 있잖아요. 돌기를 여기다가 쫙 하고 끼워줍니다. 여기 구멍에다가 아까 전에 끼웠던 구멍 있잖아요. 여기다가 쫙 하고 끼워주면요. 그리고 여기를 이렇게 이 노트 삼각형 이거를 밑으로 내려주면요, 쫙쫙 자동으로 탁 보이셨죠? 자, 이렇게 합체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 자, 총을 총이 두 개가 있었잖아요. 이 두 개 AP 이거를 합체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여기 이렇게 홈이 있잖아요. 여기도 이렇게 돌기 같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끼워줄 거예요. 오잉.
이렇게네요. 이렇게. 이렇게 끼워주겠습니다. 합체 완료! 이 상태에서, 자, 여기는 돌기를, 여기는 그랑버드의 팔에다가, 손에다가 끼워줍니다. 자, 이것이 바로, Z 합체 그랑버드! 자, 키는 같기 때문에 재보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훨씬 멋있네요. 역시. 근데 이 디자인은 솔직히 말해서 일본 전국시대의 무사 디자인입니다. 옛날에는 자 외색이 짙다는 이유로 외색이란 게 그 일본 외자 있잖아요. 그 옛날에는 일본을 외라고 불렀거든요. 근데 외색이 짙다는 이유로 옛날에는 일본 문화가 개방이 안 됐었는데요. 신기하게도 이렇게 일본 쇼군 같은 모습을 한 장군 같은 모습을 한 선가드가 옛날 방영했다는 게 참 신기합니다. 한마디로 주관적이라는 얘기죠. 그 사람들이 전문성을 갖고서 허가해줬다는 게 아니라 그냥 아 내가 괜찮으면은 한다 아니면 안 한다 이런 건가 봐요. 참 그런 건 전문가한테 맡겨야 되는데 말이죠. 예를 들어 저 같은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그랑버드의 다른 놀이 방법을 해보겠습니다. 자, 총을 빼고요. 주먹을 열고서 속사포를 빼내면요. 그랑버드 속사포. 발사! 이 잘생긴 얼굴을 보십시오. 엄청나게 잘생기지 않았습니까? 자, 여기서 미사일 나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랑버드를 놀아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랑버드의 장점과 단점, 수집 포인트 한번 알아볼게요. 장점은요, 바로, 화이어 셔틀 모드에서 로봇으로 완벽하게 변신한다는 그런 변신의 장점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디자인이 옛날, 비록 우리나라 디자인 아니고 일본 디자인이지만 아주 그 디자인의 모티브를 잘 살렸습니다. 뭐 잘한 건 잘했다 해야죠, 뭐. 근데 단점도 있어요. 바로 다리 가동률이 꽝이 난 거죠. 머리도 합체라는 바람에 과당 그 블래스터 Z하고 합체하는 바람에 머리 가동률도 꽝이고요. 그나마 팔꿈치는 움직입니다만 다리나 이런 데는 안 움직입니다. 자, 가동 보십시오. 팔도 안 움직여요. 이게 그 합체 메카의 합체 로봇의 비애죠. 물론 발은 이렇게 움직일 수 있어요. 하지만 별로 소용이 없네요. 무슨 포즈라는 게 의미가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블래스터 Z의 모습을 블래스터 Z와 합체한 그랑버드 Z 합체 모드를 다 지켜봤습니다. 그럼 이 제품의 소지 포인트 얘기해 볼까요? 소지 포인트는요, 요즘 구하기 힘들어진 그런 그랑버드입니다. 왜냐면은 선가드는 많이 찍어내는 바람에 많아졌지만은 자 그랑버드는 상대적으로 적게 찍어주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랑버드 그레이트 선가드가 되려면은 꼭이 그랑버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자 업자들이 또 장난질을 쳤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 그랑버드 쌌었어요. 아주 쌌었는데 점점 비싸져서 요새는 웬만한 레어급 자 레어라고 하는 구하기 힘든 자 용자 시리즈만큼 비싸졌습니다. 그래서 그랑버드 구하기 기회가 있으시면요 당장 달려가서 구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용자 시리즈 팬분들과 자 트랜스포머 팬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입니다. 제 이벤트가 잘 끝났는데요. 자 선물은 자곧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연휴니까요. 연휴 끝난 대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빠이빠이. 빠이빠이.